안녕하십니까.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의 재현정입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순위는 12위에서 9위로 상승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세계 수출 10강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상반기 또다시 수출 순위가 9위에서 7위로 두 단계 올라가면서 우리 수출의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주요 수출 국가 중 한국과 중국이 유일하게 상반기 수출 금액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와 수출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 벨기에의 상반기 수출은 2008년 동기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반면 한국은 3.5% 증가하여 두 국가를 추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수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었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IT 제품의 수출 호조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09년 말부터 신흥 개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IT 제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우리 수출 호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이 경기 회복이 빠른 신흥 개도국으로 다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기준 우리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5%를 초과하였으며 10대 수출 대상국 중 7개국이 아시아권에 속해 있습니다. 반면 우리와 수출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 및 벨기에 등 유럽 지역 국가들의 수출은 미국을 제외하고 영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유럽 경기의 불안정한 회복으로 유럽 주요국의 수출이 다소 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유럽은 남유럽 국가 재정위기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여전히 경기 회복이 불안정한 상태이며, 따라서 주요 수출 대상국이 유럽 지역인 이탈리아 및 벨기에 수출도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2010년 연말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순위 8강 진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는 상반기 현재 우리나라와 수출 규모 차이가 근소한 이탈리아와 벨기에의 경쟁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3국 간 경쟁에 영향을 줄수 있는 주요 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인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 동향의 경우, 연말까지 중국의 고성장, 미국 경제 회복의 둔화, 유럽 지역의 더딘 회복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순위 7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 상반기에 남유럽 국가 재정 위기로 회복이 부진했던 유럽 경제가 하반기에 서서히 활력을 되찾게 될 경우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를 다시 추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변수인 IT 제품의 수요 및 수출 가격 변화는 하락폭이 클 경우 하반기 우리나라 전체 수출 실적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IT 제품의 수출 증가율은 상반기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큰 폭의 하락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달러와 약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하락은 우리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 하락도 실제 수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가량의 시차가 있으며, 변동성이 크지 않은 채 안정적으로 하락할 경우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반기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려했을 때, 2010년 우리나라의 수출 8강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 회복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수출 8강 유지를 위해서는 중국 내수 시장, 중국 이외의 신흥 시장 진출을 통해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속시켜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IT 제품 등 소수 주력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 수출 구조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10년 우리나라 수출 8강 진입, 그 가능성과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